자, 다음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당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천당협의 일꾼이시죠? 우리 박규용 경기도당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다음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애족 포천시민 여러분, 저는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 오늘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라고 전달 대비 8.7% 월등히 올라가고요. 연속 14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오늘 기름을 넣어보시면 당장에 몸속에 와서 체험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어제 기름을 넣었지만 5만원어치 넣던 거를 6만원 넣는데도 기름 게이지는 5만원대보다 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우리 어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물건 팔고 계시는데 물건값은 500원이었던 게 7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격이 있고 어려운 자라온 강의 환경을 겪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이 똑똑하고 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국민들은 그 사람을 리더로 뽑는 것입니다. 이재명이야말로 자라온 환경이 좋지는 않았더라도 해온 것이 너무나도 미천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국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정말 되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매월 25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19세부터 29세 청년에게 125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아들과 같은 나이인 33세 청년들은 우리만 왜 처벌받냐? 이재명의 아들에게 나이를 33까지 해달라고 조르자는 농담을 하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과거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시행한 청년 배당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산 수준이나 노동 의무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청년의 경우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술인에게도 100만원, 농어촌은 30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고 그 재원은 어디서 구할지도 명확한 답도 없이 재정구조 개혁 조정관리에 확보하겠다며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말장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수가 50에서 60조가량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한국은 OECD 평균 4.5배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존재하고 OECD 평균 4배인 상속 증여세를 더하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재산세 과세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위에 세금을 낮추지 않고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강탈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린다면 결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임대료를 올리거나 거래가를 올리는 등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미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하여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재명은 이를 통하여 소극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이미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을 시험적으로 시행했다가 실패했고 스위스의 경우도 국민 투표용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고 캐나다 역시 저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을 그냥 놔두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여러분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0.82명입니다. 북한은 1.9명입니다. 그야말로 작년에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5년 동안 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청년 실업 문제, 출산 문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작곡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팬데믹 대응으로 의료 공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셨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부천에도 약 6천 개의 소상공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늘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소기업 지원
더군다나 이 북부 쪽에는 최대한 전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택 250만 호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풍성하는 디지털 플랫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추가 국가의 원천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를 약속하셨습니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외교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국가, 원전 최강국국가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우리 기성세대와 어머니 아버지들은 원합니다. 정말 6.25 동란 이후 뼈저린 가난을 겪으면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일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저희가 승리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코로나 없는 대한민국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바른 선택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기영 단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